시민님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순 시기는 잘 보내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뭐 사순 시기가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사순 시기는 부활을 바라보는 시기이기 시기는. 때문에 네네.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뭐 그 과정으로서 네. 물론 사순 자체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은 부활의 목표를 가지고 사순 시기를 좀 뜻깊게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힘든 사순 시기를 보내고 그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그렇죠. 어른들이 네네. 얘기하시는 기도, 네. 그다음에 단식, 자선 이런 네네. 것들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교리를 책으로 이제 가르치거나 신부님들이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서 네. 대부분 그림으로 하는 지난번에 신부님이랑 같이 봤었던 요리 강령 책처럼 네네. 그림으로 많이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신부님 성화와 성미술 전람회에 관한 네. 사진을 같이 신부님이랑 봤으면 해서 골라봤어요. 한번 네. 같이 보시겠어요? 네. 아, 지금 저게 다 쪽을 찌고 이렇게 주저앉아 계셔서 네. 성화를 보고 계시는 네. 장면이 보이고 이 사진을 보시면 성당 밖에 울타리에 그 성화를 이렇게 전시를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성당 마당인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정말 네. 야외에 지붕도 없는 완전히 야외에 있고 네네. 주저앉아서 쭈그리고 주저앉아 네. 계신 분들과 또 꼬마 아이 예. 지금 사진에서는 그 신자분들의 뒷꼭지만 보이는 거잖아요 보시는 분인데 네. 근데 뒷꼭지만 봐도 저 사진 안에서 막 굉장히 진지함 네. 집중해서 지금 그림 한 장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네. 계시는구나 뭐 서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네.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진이 찍히는 줄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진은 1938년 9월에 평양 과 가까운 평안도의 진남포 본당에서 네. 있었던 대형 상본 전시의 모습이거든요. 아까 신부님이랑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때만 해도 이런 사진 뭐 성화 전시회 이런 사진 전시회 이런 걸 보기가 쉽지 않을 때였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관심도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뭐 관심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 신자분들이 네.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망 뭐 신앙에 대한 네. 물론 뭐 교리도 받으시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 이미지들이 그렇게 다 똑같지는 않으시기 네. 때문에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아 내가 알고 있던 신앙, 내가 알고 있던 하느님, 네.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습이 이렇구나를 네.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었을 것 같고 네. 또 특별히 이제 이 진남포 본당의 신부님이 메레노 열방종교의 신부님이셨는데 그때 특별히 이제 그걸 성당 밖에 네. 전시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꼭 성당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볼 수 있게 네. 편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때만 해도 이때 교세가 그렇게 이제 막 진남포 본당은 교세가 굉장히 많이 빨리빨리 성장할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좀 이런 다양한 성교 방식이 네. 이렇게 좀 적용이 돼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들도 해봤거든요. 이벤트로 볼 수도 있지만 부모를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큰 관심을 네.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획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우분들이 아는 친지분들을 데리고 와서 아주 자연스럽게 천주교가 어떤 종교이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그렇지. 설명하기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은 않고, 그런 네네.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때만 해도 뭐 TV가 집집마다 있거나 그러지도 않을 네. 때였으니까 네. 저렇게 볼거리가 있는 게 굉장히 큰 뭐 동네에서는 네. 거의 큰 축제였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저기에는 성화를 저렇게 전시했고 또 다른 정주본당에서도 성미술 전람회를 열었었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일단은 뭐 뭔가를 많이 써서 붙여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좀 와서 볼 수 있게 네. 하셨는데 저는 그 이제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천주교 성화 전람회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너무 재밌는 게 거기에 인생은 짧고 죄와벌은 길다 이렇게 네. 또 쓰여 있어요. 그 바로 네. 위에다가 강조점을 그렇게 두셨는데요. 네네. 약간 부담스럽게 지금은 느끼시긴 하는데 그때는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네.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생명의 천주교인 오아시스로 오라 오라지.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이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 자세히 네. 알고 싶은 사람은 성당 안으로 들어와라. 제목은 성화 전람회인데 네. 실제 내용은 약간 네.
선교의 의미가 네.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까지 한 거 보면 이제 굉장히 큰 행사였던 것 같고 네네. 또 만국기도 또 이렇게 많이 걸어서 하여간 오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굉장히 네.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이제 이때 성화 전람회가 열렸을 때 그 정주 읍내에서 농기구 박람회가 열렸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때를 맞춰서 신부님이 기획을 했고 정말 그게 효과를 봐서 농기구 박람회를 보러 오셨던 분들이 성화 전람회까지 와서 많이 보셨다고. 시기를 잘 맞추셔서 네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일 때 네. 그때 성화 전시회를 해서 네. 선교로 이끄는 그런 방법을 그런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요즘에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많이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평양 쪽은 아무래도 천주교 교세가 다른 지역에 뭐 비해서 좀 떨어진 네, 시기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1920년대 그 교세 통계를 보면은 개신교가 저기 천주교에 한 10배에 달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밑에 주교님은 일단은 평양 지역의 교세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황청에 이제 교구 분할을 요청을 하셨고 거기 사목을 메련의례가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다고 그때 신자들은 굉장히 놀라워했다고 해요. 아니 프랑스에서만 신부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미국에 네. 목사가 아니고 그렇게 신부님이 계신가 하고 네. 놀라워했다고. 평안도에는 미국 쪽에서 오신 예, 목사님들이 예, 워낙 예, 많으셨으니까 미국은 그냥 다 계신 줄 알았죠. 예, 그렇게 예.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한국인 신부님이 맡아주시기를 아니 프랑스 신부님이 예, 그렇죠. 맡아주시기를 예, 되게 예, 원했고 예. 메리노르의 신부님이 미국 관할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 건 좀 힘들다라는 편지를 주교님께 쓰시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입관 예. 때문에 아마 그런 아마 것 같고요. 특히 또 개신교 신자들하고 약간의 예, 어떤 갈등의 면이 예, 그게 편지에 드러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메리노르회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지금 성화 전람회 같은 걸 네.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오히려 이제 신자분들이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약간은 뭐 개신교에 비해서 후발주자이긴 네. 하지만은. 그거를 메꿔내기 위해서 네. 예, 미국 출신 신부님들이 많이 애를 네. 쓰셨고 그래서 이제 이 성화나 성미술이 어떻게 보면 그 시각적으로 교리를 보여주는 그런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떤 예술가들은 이제 성미술을 하시는 예술가들은 신앙을 그린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1954년에 성모성년 기념해서 네네. 성미술 한국 가톨릭 성미술 전람회가 네네. 열렸었잖아요.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노기남 주교님도 계시고 네, 뒷짐지고 네. 계신 노기남 주교님 계시고 네, 그다음에 장발 선생님 계시고 지금 뒤돌아보고 예, 계셔서 예. 얼굴은 안 보이는데 뒷모습만 보이죠, 장발 네, 장발 선생님 네. 계시고 그때 이제 장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작품별로 설명을 해주고 네. 계십니다. 근데 신부님 이게 이제 그 사진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렇게 작품들이 보이는데 순서를 보면 그 김정환 선생님이 사망이라는 제목의 작품이고 다음 작품은 서세옥 선생님의 기도 이런 네네. 작품인데 이제 효주 아네스와 골롬바를 네, 그리신 거고요. 그리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김정환 선생님의 성모 영보. 네. 그다음께 김창업 선생님의 성체 강보. 그리고 이제 사진이 좀 잘려서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코너에 있는 네네네. 기둥 뒤에 있는 기둥 뒤에. 남용우 선생님의 네. 성모 칠고 성모님이 고통을 받으셨던 일곱 가지 고통을 이 작품 안에 순서대로 네. 담아놓으셨습니다.
근데 수명이 이게 이제 성모 성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때 1954년에 네. 성모 성년 행사가 뭐 굉장히 컸었잖아요. 대대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아주 크게, 행사를 벌이고 네. 기념할 만한.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부 성인이 네. 또 네. 예, 무염시태이기도 하고요. 성모님이니까. 1854년 무염시태 교리 반포에 100주년 기념의 해이기 때문에 물론 명동성당도 무염시태 주보를 네네.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미술 전람회였던 네네.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여기가 뭐 서울 미도파 백화점 안에 있는 미도파 화랑에서 네. 이렇게 한 거였다. 예, 새로 네. 오픈한 미도파 백화점에 네. 예, 이 화랑이 5층에 있었고요. 네. 그 화랑에 그러니까 가장 세련된 화랑인 거였죠. 네. 지금은 뭐 화랑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때는 전쟁 후라 별로 모르는 공간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네. 명동의 미도파 백화점의 대표 화랑에서 네. 전시회를 네.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사진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 네. 지금 노기남 대주교님이 커팅을 가위가 아니고 손으로 끊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리본이 아니라 종이였던 것 같죠. 것 같습니다. 또 네네. 끊어주시는 거 있고 네네. 그 옆에 이제 장발 선생님 서 계시고 네네. 저 뒤에 계시는 분이 김세중 선생님이세요. 네네. 네.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을 만드셨던 그 김세중 선생님이시죠. 네. 저희 여의도 성모병원 5층 공원에 네, 성모님상을 또 김세중 선생님이 만드신 성모상이 성모상 기증되어 있는데 네. 이순신 동상하고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아 근데 이제 김세중 선생님이 그 성모님을 좀 특별하실 것 같아요. 강인한 성모님의 좀 그런 성모님을 특별히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네. 또 그 명동의 개성여자고등학교 지금은 이제 딴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거기 건물의 외벽에도 김세중 선생님의 그 조각이 네, 네. 부조가 붙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김세중 선생님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모를 성미술을 네. 많이 하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성미술 전람회를 어쨌든 기획하고 큐레이팅을 한 게 이제 장발 선생님이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뭐 당대에 내놓으라 하는 작가의 작품을 회화뿐만이 아니고 뭐 조각이니 공예니 네. 다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것. 또 이분이 이제 그 서울대 미대 학장이었었기 때문에 예, 당시 이렇게 학장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네. 많이 이런 좋은 작가의 작품들을 많이 모았고 또 네. 전시를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 보면은 경향 잡지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더라고요. 어떤 작품들이 들어왔었고 또 그 작가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를 그렸는지 네. 그런 내용이 남아있던데 시민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백화점 미도파 5층에는 이미 5일 전부터 성모 성년 축하 성미술 전람회가 개최되어 구슬같이 아름다운 작품들이 관객들의 상찬을 받고 있다. 거룩하고 깨끗한 전람회의 분위기는 물론이고 은연중 이만치 잘하고 있는 한국 가톨릭의 미술적 실력이 크게 드러나 전국 미술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런데 출품한 상기 작가들은 그 아름다운 작품을 팔지도 않음은 물론 각기 가져가지도 않고 전부를 교회에 헌납하기로 하여 모든 일을 감격시켰다. 네, 진짜 이게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 작품들이 총 합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화, 조각, 공예 다 해서 31점 있었다 하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그거를 교회에 동원한 거죠. 동원하셨다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재를 알 수 있는 게 뭐 9작품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네. 하는데 어쨌든 그게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교회 봉헌했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뭐 이제 넘어가서 뭐 개인들이 소장하기도 하고 대부분 개인 소장일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기관이나 이렇게 네, 남아 있기도 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남아 있는 그리고 네. 중요한 작품 하나를 지금 신부님이랑 같이 보려고 하는데 네. 추기영님 집무실에 예, 걸려있는 들어가시면 바로 보이는 그 작품인데요. 네네. 그 굉장히 한국적인 그리고 또 이제 뭐 화려한 뭐 이렇게 황후의 옷이나 이런 걸 입지 않은 그냥 소박한 네네. 하얀색 한복을 입은 성모자상이잖아요. 네. 뭐 모든 우리나라 신자들은 다 네. 그냥 편안하게 좋아하실 네. 그림이고요. 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뭐 거부감 전혀 없이 한국
성모님이다.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콘이죠. 예, 월전 장우성 선생님이 이제 성모자상이 출품이 돼서 쓰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왔었죠. 근데 이게 제목이 이제 그 장우성 화백은 성모포영상이라고 썼는데 그게 이제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냥 성모자상 이렇게 이제 성모자상 그렇게 많이 부르시잖아요. 예전에 2017년에 바티칸에서 있는 한국 천주교의 230년 역사 전시를 할 때 이 작품이 나갔어요. 그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다, 신선하고. 그래서 저 앞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찍었거든요. 제 눈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굉장히 친근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다들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또 특별히 저기 이제 추기경님 집무실에 있잖아요. 근데 많이 이제 외국분들도 추기경님 집무실에 많이 예방을 오잖아요. 오실 때마다 이제 저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 하신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스러운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깜짝 놀랄 그런 저렇게 흰옷 입은 성모님 이코는 없거든요. 월전 장우성 화백은 근데 신자가 아니었대요. 저거 그리실 때는. 그래서 54년 뭐 이때 53년인가 그때 노기남 대주교님이 많이 이제 그 교리 교육을 시키고 신자가 되게 해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제 장우성 화백이 교리를 배우러 맨날 오셨대요. 명동으로.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삼위일체 교리에서 딱 막히셨대요. 그래서 근데 삼위일체 교리가 그 삼위일체 신비가 쉬운 이해하기는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노기남 대주교님한테 제가 삼위일체 신비를 이해하게 되면 그때 세례를 받겠습니다. 했다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해는 못하시고 세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한국 교회 초창기에 성화 전람회부터 시작해서 성미술 전람회까지 이렇게 한국적인 토착화된 성화와 또 성미술, 성예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었고 오늘 이제 그림들을 더 보고 싶은데 수모님이랑 시간이 벌써 또 다 돼서 오늘은 헤어지고 다음에 시민이랑 또 더 좋은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으면 기회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